여수에서 이러고 있으면 좋다. 우리 내가 얘기를 했는지 알아? 몰라. 여기 싹 다 펜션이던데? 공배적은 어떻게 하는 거지? 베베부, 베벤치. 너 누구랑 자고 싶어? 둘이잖아. 이 편단심 아니야? 말해 뭐해? 말모? 말모 말모. 오빠 이거 대표주면 돼? 너는? 너 뭐야, 둘이! 아, 뭐야! 뭐 이렇게 진지해? 진짜 너무 웃겨. 진지함으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. 진지하게 물어봐. 진지해, 지금? 시원적이다. 경동맥을 만지며. 좀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아. 호신이 어디 갔지? 통영. 통영. 통영이 워낙 멀어서. 진짜 늦게 오네. 얘는 먹을 게 없는 거지. 그쵸. 호신 오빠 보고 싶어? 왜? 불문화 삼합은 못 먹더라. 도대체 모르겠어. 오기는 오겠지. 오긴 오는 거 같아. 여기는 진짜 호신을 기다리고 있고. 형 진짜 멀지. 다들 지영을 내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. 아니 둘이 있어야 뭔가 재밌는 얘기들 시작하는데. 그러니까. 먼저 할 수 없잖아. 지각쟁이 돼. 한 10초만 셀까 그러면? 좋다. 그러면 이제 짠 하고 나타날 거야. 오케이. 1, 2, 3, 2, 1, 땡! 네, 이제 나와줬습니다. 어떡해. 온다 이제. 꼴찌가 아닐 확률은 없겠지. 왜? 확인. 아 진짜? 어? 틀어. 빨리 괜찮아. 이렇게 느꼈어? 이동구려 길어. 아, 지민 씨 최종 거. 지민이 호신 오빠가 반갑다. 어, 좋지. 응? 뭐야, 뭐야? 카페. 카페 줬어. 어머! 언니, 술 마실래? 다들 춥지 않았어? 밤 되니까 너무 춥던데? 밤에? 추워, 너무 추웠어. 언니 진짜 추웠겠다. 다들 안 피곤해? 피곤해. 피곤해. 왜, 또 어디가, 어디가? 너무 미안했어. 추울 것 같아. 담요. 뭐야? 담요. 지영. 고마워, 춥지? 뭐 시킬래? 어떻게? 이거 뭐 먹을래? 우린 먹긴 먹었는데. 소주 한 병 먹은 거야? 아니, 두 병. 잘 안 먹더라고. 호신 오빠 마실 거야? 다 같이 먹으면 먹고. 우리는 먹고 있었어. 나도 먹고 있었어. 그럼 나도 마. 좋아. 소주 한 병만 더 주세요. 아니 근데 난 언니들도 사랑의 의미 뭐라고 보냈을지 그래 그걸 얘기해보자. 누나 뭐라 했어? 누나 뭐라 했는지 말해봐. 나는 진짜 예쁘지?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런.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. 나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냥 인정해야지 뭐. 그냥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그 마음의 방향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? 그 사람이 그저 행복하고 무탈했으면 좋겠는 애달프고 유일한 마음이라고 보냈어. 그렇게 보냈어. 시한 구절 읽은 거 아니야. 그래서 난 이거 보자마자 되게 부합하는 꽃말이다 라고 생각했어. 근데 누나 같긴 했네. 아 그래? 다음 로얄파크. 아 나. 사랑을 향한 입술. 나는 나와 상대방의 마음이 같은 방향을 향하기를 바라는 욕심이라고 했어. 솔직하다. 삽질하고 있는 나 삽질하고 있는 것 같아서. 나와 상대방의 마음이 같기를 바라는 욕심이었어, 나는. 나 이 사람 하자. 이수부야.
나는 서로의 진가를 알아봐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. 믿음에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. 오, 부합하네. 사랑의 서약. 되게 이수답다. 이수스러운 문구라서. 되게 견고해 보이잖아. 마지막. 너는 나는 오래 참는 것, 기다리는 것 이런 느낌으로 보냈어. 그래서 인내가 나왔구나. 믿음이랑 다르게. 와, 되게 다 자기 상황. 힘들어. 지영의 저 문구는 나는 그냥 되게 참고 가겠다라는 거잖아. 이때까지 얘기를. 내가 결혜 오빠한테도 물어봤거든. 오빠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는 뭐냐고. 다들 생각해고 말해봐봐. 그럼 결혜부터 말해보자. 나이 순으로. 나부터? 근데 막 계속 생각해도 나는 계속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. 나는 의리라고 했어. 의리? 어. 멋지네. 난 되게 간단하고 직관적이게 말했는데. 뭐야? 우리 같이 행복하자. 같이? 응, 같이 행복하자. 행복하게 해줄게요. 아니, 같이 행복하자. 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. 난 항상 하는 말 그거였어. 너무 형 얘기 들으니까 너무 심플한데. 나도 되게 심플해.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. 나는 그게 있어. 그래, 맞아. 주는 만큼 받을 기대하면 애초에 그건 사랑이. 아, 맞아. 이게 뭐 기브 앤 테이크지. 그게 내가 항상 가장 간결하게 정의하는 사랑인 거야. 기브 앤 기브. 앵기 오빠는? 나? 허상이다. 허상. 미친 짓이다. 신기루다. 사랑의 미친 짓이다. 못 웃어. 웃지 못해.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이제 내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. 맞아. 진짜 사랑하면 나도 행복해지고. 짠하자. 이게 제각각의 답인 것도 되게 재밌다.